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야밤에 산에 왔는데요. 날도 굉장히 더워지고 많은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쪽 산에 유난히 벌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 헤드라이트 하나 들고 왔는데요.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바로 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렛츠기리 익스펙트 페트로돔. 자, 여러분들 이게 야간에 이제 올 때는 혼자 오면 절대 안 돼요. 왜냐면 어떤 야생 동물을 만나거나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. 저 빵댕이를 보니 여러분들 좀 많이 보던 빵댕이인데 스멜 여름 스멜이 나고 있어요. 이게 오 우리나라 딱정벌레. 보통 야간에는 이런 생물들을 이제 찾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바닥이에요. 왜냐면 뱀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, 뭐 다른 독충이나 뭐 그런 거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의 목표는 이제 갑충류인 바로 사슴벌레나 쉽게 말하면 이제 장수풍뎅이 그런 친구들이라서 땅도 보고 이제 나무에 있는 수액을 많이 찾을 겁니다. 좋은 징조입니다. 여기 나방이 있잖아요. 나방이 있는 곳 근처에는 좀 수액이 흐르고, 수액이 흐르면 제가 원하는 친구들이 있겠죠. 지금 대략 한 20분 정도 등산 횟수입니다. 응? 뭐라는 거야? 아, 숨 찬다. 오, 여기 수액 많다. 보통 이런 데에 이제 사슴벌레가 있는데, 오, 여기 있다. 저 여러분들, 찾았어요. 애사슴벌레 같은데? 처음으로 발견한 친구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 애사슴벌레인데요, 수컷입니다. 굉장히 작은 소형 수컷. 오, 여기도 있네. 짜란, 넓적사슴벌레 암컷입니다. 지금 꽤나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그래가지고 느낌이 조짐이 안 좋다 했는데 그래도 사슴벌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친구도 이제 전국적으로 많죠. 너무 큰데? 나무가? 꼼짝 안 하죠? 호로록 호로록. 야,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수액이 흐르고 있어요. 이런 곳을 보통 낮에 사전 답사 해가지고 미리 찾아놓고 해야 되는데요. 여기 갈색녀치 있다. 사슴벌레 있다고? 여기 있네. 와, 이 또 폭탄 먼지벌레 또 있어요. 얘. 와, 조심해야 되고요. 지금 이 친구가 파고 들어가는데 한번 잡아봅시다.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고요. 모두 이렇게 좀 광택이 조금 아까 친구와 좀 다르잖아요. 이런 친구들은 태어난 지 보통 2년차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나서 그 해에 짝짓기라고 산란을 하고 동변을 하고 이제 다시 활동하는 친구. 수명이 오래 남지 않은 친구죠. 아, 저기 있네. 자,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저기 검은 부분이 딱 한 쌍이 있는 건데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야, 걸려도 안 돼. 야, 오, 떨어졌다. 아, 여기 있다. 근데 한 쌍 아니었나? 와우, 좀 그나마 큼지막한 넓적 사슴벌레 쿤이 나왔네요. 넓적 사슴벌레 수컷이에요. 오, 야, 엄청 크다. 꽤나 큰데 한 5cm에서 6cm 초반 되는 것 같습니다. 6cm 초반 같아요. 오, 멋있다. 야, 여기도 수액 흐르는 거 봐. 오, 여기도 있네. 짜란, 지금 다정하게 지금 한 쌍이 수액을 개미랑 해서 같이 먹고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은 애사슴벌레입니다. 그렇죠. 보통 이제 채집 고수들은 이 땅을 파죠. 가끔씩은 이렇게 야간이지만서도 이렇게 경계면에서 자주 발견되곤 하는데요. 아니면 이런 껍질 사이에도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껍질을 떼면은 이제 수액이 말라서 이런 거 절대 떼시면 안 좋고요.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팔이 나와. 뭐야. 자, 미안하지만 번식을 위하여 캐치. 떼군 것 같은데? 소리가 안 나는데? 나한테 뭐 부딪혀서. 뭐야, 사슴벌레가 떨어졌어. 이야. 자, 여러분들 지금 나무를 한번 이렇게 툭툭 쳤는데 사슴벌레가 갑자기 딱 떨어졌어요. 오, 와, 여기 보시면은 개미 친구들이 이렇게 굴을 파고 있습니다. 야, 이거 무슨 개미지? 이거 흑색 페인인가? 좀 길쭉길쭉한데 혹시 동정 가능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지금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. 그래도 간간이 채집되는 소소한 재미가 있고 요걸 초중순이면서도 그래도 여름 느낌이 살짝 나는 게 기분이 좋네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름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뭐 계곡도 놀러 가고 바다도 가고 뭐 산도 가고. 네, 좋아요. 거기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뭘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죠? 아이고, 맹꽁인가요? 아, 이거 맹꽁이가 생겼는데? 아이고, 귀여워라. 이 친구는 딱 봐도 맹꽁이네요, 여러분들. 아, 연만한 친구인데. 아깝. 조심해라, 너 여기 뱀 만난다. 오야, 턴수커피 하늘에서 한다. 한다! 왜요, 왜요? 오! 어디? 이게 왜? 오, 뭐야, 오! 야, 이거 진짜 볼만하다. 야, 갈색 야치랑 지금 세 마리 있는 거죠? 네, 그 위에 조금씩 짜잔한 애들이 많습니다, 지금. 자, 여기 보시면은. 자, 한번 이 친구들 좀 채집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기, 여기 애사 있었는데, 어디 갔어? 아, 여러분들, 아, 드디어. 쪼꼬미 말고 그나마 좀 큰 애사슴벌레. 아, 턱이 확실히 다르죠. 이 친구들도 이제 와일드 야생 개체들은 이렇게 보면 또 반가워요. 얘네들은 진짜 흔하면서도 반가운 얼굴. 아, 여름이 돼서 반가운 것 같아요. 안녕. 장주야, 저희 가서 한번 봐봐. 형이 쳐볼게. 아, 안 움직여. 소리가 딱 소리 나. 자, 이게 드보가 없을 때는 이제 발로 살짝 차보는 건데요. 꿈쩍을 안 합니다. 네, 꿈쩍 안 해요.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발로 찼을 때도 안 되면 이 주위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잡습니다. 예,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야죠. 오, 야, 이거 꽤 큰데? 우와, 야, 이거 꽤 커. 한 쌍이에요? 오, 야, 이거 한 7cm는 확실히 넘는다. 진짜 7cm 확실히 넘고요. 이 친구는 이제 신생충 넓적사슴벌레 암컷입니다. 이게 뽀뽀 떨어졌어요? 마구미스? 아, 여름, 여기는 확실히 수액이 냄새가 나네요.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요. 그러니까 식초 약간 시큼한 냄새가 살짝 나고요. 그렇다고 뭐 식초 냄새가 엄청 강할 정도로 나지는 않습니다. 사람보다 확실히 이런 거에 냄새를 잘 맡는 걸로 이제 진화했으니까 확실히 강하게 날 거예요, 이 친구들한테는. 나방스. 멋진 나방스. 잡았어? 넓적스. 그쪽이야? 오, 아이고 귀여워. 귀엽습니다. 넓적 사슴벌레 수컷. 오호. 오, 애사슴벌레. 애사슴벌레를 작년에 이제 번식을 못해서 딱 필요한 찰나였는데 한 마리 더 겟. 아, 와, 이거 진짜 각각이 왜 이렇게 많어? 이 슈퍼 왕무기. 얘네 지금 교미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. 들어가. 우와, 슈퍼 카츄유. 와, 이거 보니까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 기억이 나네요. 와, 이것도 드실 건가? 와, 오호, 발견. 이제 여기 똥꾼 형. 그다음에 저기 위에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이제 넓적이 수컷이 한 마리 있네요. 아, 넓적이가 아니구나. 볼까요? 아, 애사슴벌레다. 그냥 이제 안 잡아도 되겠다. 없는 것 같아. 없어요? 오, 이 가재 있다, 가재. 이제 어느 정도 채집을 하고 지금 하산을 했거든요? 이 가재 있어요. 체형이 진짜 참으로 이쁩니다, 우리나라 참가재. 자,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. 지금 총 몇 마리 잡아왔냐면 많지는 않았어요. 진짜 많지는 않았고 지금 너무 시기가 일러서 그런지 또 넓적 사슴벌레 수컷 두 마리. 와, 진짜 멋있게 생겼죠. 뿔도 길고. 그다음에 넓적 사슴벌레 암컷 세 마리. 그다음에 이 친구는 애사슴벌레입니다. 짜란. 개인적으로 애사슴벌레 산란을 꼭 받고 싶었는데 애사슴벌레 올해 나온 신생충 해서 이렇게 암컷이랑 해서 애사슴벌레 한 쌍, 뭐 넓적 사슴벌레 한 다섯 마리 해서 되게 소소하게 채집을 했네요. 제가 이 친구를 잡아온 이유는 이제 농장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피를 섞기 위해서 데려오고 왔는데요. 어쨌든 이런 친구들을 우리 여러분들도 자연 속에서
발견하실 수 있고 이제 슬슬 여름이 돼가면서 사슴벌레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쁜데요.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수액 채집을 안전하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쌔생.